올해 61세세요. 호랑이 띠시고. 예. 이분이 과연 얼굴 상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길래 부동산 문제가 아주 그냥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 얼굴을 보시게 되면은 이마도 넓은 편이고요. 예. 눈썹은 문신을 하셔서 진하시고 얼굴에 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시면 아까 기획재정부 장관이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과연 재물복이 있는 얼굴이냐,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얼굴을 하셨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하고 관련이 깊은 곳은 어디예요? 일단 코하고 관련이 있고요. 부동산 운을 볼 때는 눈썹과 눈동자 이 사이인 전택궁을 보지만 실질적인 전택궁에 해당이 되는 곳은 눈동자입니다. 검은 동자에서 이 빛이 발하는 기운이 강하면서도 맺혀 있는 기운이 있어야만 부동산 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눈동자를 보게 되면 까맣기는 한데 빛 기운은 약합니다. 그리고 눈동자와 눈썹 사이인 이 전택궁이 부족해요. 살빛음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물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코예요. 이 코가 재복이 있는 코입니까? 한번 보세요. 얼굴에 비해서 이 코가 작아요. 자, 얼굴에 비해서 코가 작다라고 하는 건 현물 경제, 현실 경제에는 약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 자신이 직접 뛰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물 경제로 직접 내 발로 뛰면서 직접 접해보면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봤을 때는 그냥 이상주의자에 가까운 이론가예요. 이론가. 이분은 재물을 실질적으로 쥐고 만들고 펼치고 했었던 산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코는 재물운이 지극히 약합니다. 부동산 운하고는 더 인연이 많이 없어요. 저번에 한번 전국의 땅 문제로 말이 또 많았었어요. 다행히 이분하고 직접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분은 또 부동산 운이 있나요? 턱에 살빛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좌우 광골도 마찬가지고 이 턱이 조금 더 좋아야 돼요. 살빛음이 많이 부족하세요. 턱이 약간 들어갔어요. 이 옆에서 보게 되면 둥그스름 하면서도 약간 금기가 강하신 얼굴형인데 이마는 높아요. 한 이 정도까지로 올라가셨을 거예요. 예, 이마는 높고 콧대 이 비량 약하고요. 콧방울도 약하고요. 예, 좌우 광골도 약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냐 그러면 눈동자가 감성적인 눈이라는 얘기예요. 눈동자가. 눈동자가 감성적인 눈이에요. 눈이 동그랗고 크잖아요. 눈동자가 이 동그란 유형은요. 길게 못 봅니다. 긴 안목이 없어요. 부족해요. 세장하면서 가늘고 길어야만 멀리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해안이 있는데 동그랗고 큰 눈은 인기가 있고 감각적이고 눈치가 빠르고 예술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깊고 세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눈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번 눈이 동그래요. 이렇게 되면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족해요. 어렵습니다. 예. 즉흥적인 반응에는 빠를 수 있으나 장기전에는 취약한 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입이 작아요. 네, 입이 작아요. 포용하면서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통솔력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맡으신다고 하면 결국은 자기 명예가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국민들 뼈골 빠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복이 있어 보입니까? 그냥 관료주의지. 예. 어떤 직장 맡으면 녹봉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일 뿐이지 능력이 있지는 않다고요. 그 참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또 유임을 시켜버렸어요. 두 분 다. 기획재정부 장관이신 홍남기 씨와 국토교통부 장관이신 김현미 씨를 또 유임을 시키는 바람에 제가 그때 그 광경을 딱 보고서 아이고 끝났구나. 우리나라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제가 참 큰 실망을 했어요. 물론 부하로서의 어떠한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유임을 시켰을지는 모르겠으나 수많은 국민들은 지금 이 정책 하나 잘못 펼쳐간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르는데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남의 일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일이지 모두의 일이고요. 예. 여러분들 꼭 참고하십시오. 예. 땅하고 관련이 있는 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맡으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재물복이든 땅하고 관련된 그 운이 강한 사람이라야 이 장관직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능력 자체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국민들이 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꼭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